성대 예체. 김지우 아나운서는 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왔는지 이렇게. 그 작가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섭외 전화 겸 해가지고. 네. 근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라고. 채팅창에 형 네. 나가. 배성재 뒷담화 타임 가자. 털어보자 배가놈 하셨는데 배성재 아나운서의 실체를 좀 많이들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재 선배가 제가 이제 신입 사원에서 막 벗어나려고 할 때 밥을 사주셨어요. 되게 비싼 밥이었어요. 일식집.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려나 보다. 지금 이 시기가 너한테 되게 중요하다. 스포트라이트는 금세 옮겨갈 것이다.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라도 빨리 해라.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거든요, 사실은. 네. 채팅창에 김주호 나가! 분위기 파악 못하네? 욕을 하라고. 자기소개 겸 자기 자랑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나운서 입사하기 전에는 잠깐 그 영어 학원에서 네. 강사 활동을 조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던 와중에 그건 했던 거고 계속 좀 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붙어서 이렇게 우리 오디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했다 싶네요. 채팅창에 딱 봐도 영어 잘하게 생겼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좀 네. 보여주세요. 그게 경력이었어요. 얼마나 네. 잘하는지 보여주세요. 채팅창에 팝송 네. 소개 몇 개만 해달라고. 팝송 오늘 사실. 그럼 지금 당장 이 분위기에 떠오르는 뭐 팝송은 없나요? 이 어색하고 네, 네, 네. 이런 분위기요? 네.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I was down on my knees.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아나운서 곡 회식, 간접 체험, 노래방, 송! 김주우 아나운서의 노래방 송! 어떤 노래인가요? 원래 준비한 노래가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사정상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채팅창에 김주우 아나운서는 평소에 코인 노래방 자주 가나요? 전 혼자 자주 가요. 거의 매일 가요. 오늘 가실 거, 오늘은 근데 여기서 부르시니까 안 가시겠네요? 아니, 오늘 이따가 7시 반쯤에 걱정 무비월드 녹화가 끝나거든요. 그럼 애매해요, 집에 가기가. 그리고 그때 여고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어서 딱 제 타임이에요. 가야 돼요. 아니, 김주우 아나운서가 신입 시절에 네. 들어와서 네. 이제 저랑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저를 붙잡고 굉장히 막 진지하게 선배 그런데요. 선배는 일주일에 노래방을 몇 번 가요? 노래방이 이분에겐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의미예요, 의미. 네. 큰 의미죠. 노래방 같이 간다는 거는 되게 이제 친해졌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노래방을 네, 아무에게나 권하지 않죠. 맞아요, 아무에게나 권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아, 주시은 아나운서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주시은 아나운서도 이 코인 노래방 파예요. 맞아요. 그죠? 저는 코인 노래방이 탄생했을 때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가요, 거기를? 아니, 요즘은 좀 가기가 어려워서 네. 자주 안 가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지 않았나. 가서 이제 새로 나온 노래들 한 번씩 쫙 섭렵해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저는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노래방이 네. 유일한 저의 탈출구예요. 저도 그래요. 저 스트레스 쫙 풀리고 일단은 그 코인 노래방도 네. 이 1,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 두 곡 주냐, 네 곡 주냐, 다섯 곡 주냐 이게 달라요. 네, 다섯 곡 저는 다섯 곡을 발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곡은 잘 내가 못하니까 좀 부르다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500원 내고 부르면 좀 아깝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1,000원에 다섯 곡 주는 데를 알면 네. 절대 두 곡 주는 데 못 가요. 근데 눈앞에 두 개 주는 데밖에 없어. 근데 일주일에 나는 꼭 가야 돼. 네. 그럼 그냥 거기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오목교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원에 두 곡짜리 가고 있어요. 오목교 많이 비싸네요. 비싸요.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여기. 비싸. 목동에서 신촌 운전해서 가면은 막힐 때 한 30분, 35분. 근데 가서 그 운전하는 그 보람이 있어요. 왜냐면 가면은 1,000원만어치 부르고 오진 않잖아요. 2,000원에도 2,000원에도 10곡이에요. 그럼. 야. 5,000원에 5, 25, 20, 2천... 25곡 불러봐요. 그래, 그럼 2,000원에 10곡이면 한 곡당 4분 하면 40분을 놀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주시은하고 가야 되겠다, 진짜. 네, 저 한번 가요, 선배님. 저 엄청 좋아해요. 오늘 무슨 곡을 준비하셨는지. 윤종신의 존나. 아. 할게요. 원래 이거 마치 뉴스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뭐야? 오늘 밤은 이거 왜 한 거예요? 그, 강조예요? 이게 이제 액센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뭐, 하지 말래요. 이거 못해요 오늘. 김주호 아나운서가 입사해서 라디오 뉴스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한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나는 이게 처음인데 네네. 결국은 안 된다고. 저 오늘 너무 기대되고 선배님 나중에 같이 가서 존니 부르시고 제가 좋아로 답가해드릴게요.
잘 부를 수 있죠? 아니 별로 연습을 안 했어요. 저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교실에 노래가 나가야 돼서 악센트 해야 돼. 나 이거 진짜 악센트 다 연습해. 5분만 치면 악센트 하고 했을 때 존니 부르기 딱 좋은 분위기다. 와 이거 나 어떡해. 갑자기 막 목이 막 마르고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좋겠다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반응도 엄청 뜨거워요. 채팅창에서 장구경이네 와 홍콩 감성 사랑해요 밀카스 한번 해줘요. 사랑해요 밀카스 사랑해요 밀카스 한번 느끼하게 부탁한다고 채팅창에서 사랑해요 밀카스 우효광씨인가요? 저희 카르로스야? 주우야 너 프리해라 형이 인정한다. 사실 아나운서로 입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능이 너무 나가고 싶어서 네네. 전화만을 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스타킹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너무 기쁘잖아요. 솔직히 스타킹 나가면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역할로 나가면 될까? 그러니까 나와서 외국인 흉내 내면 돼. 나가서 하셨어요? 나가서 근데 진짜 못 알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어느 나라 국적으로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저는 유학파. 저기 그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그 한국 드라마 이런 게 너무 인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런 거 추억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나요. 여기 지금 이거 너무 불편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박찬호네. 어떤 분의 사연에 어떤 선곡을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영화 제목은 Call Me By Your Name이고요. 네. 거기에서 Mystery of Love 듣겠습니다. 김주호 나와서 영어로 한번 제목 소개를 네. 다시 한번 뭐 Mystery of Love? 아니 제목이 뭐라고? 아니 우리가 근데 보통 이렇게 네. 말하지 않잖아요. 김주호 아나운서의 영어 발음을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홍콩 사위 네. 원어민 발음으로 부탁드립니다. Mystery of Love. 나 팝스테이션에서 진짜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그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주세요. Mystery of Love 이렇게. 아 그러면 김주아 아나운서는 커피숍 가서도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에이 설마 아이스. 설마 그렇지 않죠. 캐러멜 마키아토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Call me by your name에서 나왔어요. Call me by your name. 오 방금 들었어요? Call me by your name. 김주아 아나운서가 사연을 네. 하나 뽑고 그에 맞는 선곡을 해주실까요? 네. Charlie Puth의 One Call Away. 어이구 이것도 짧게 듣고 오겠네요. 오늘 약간 아침마당 분위기도 나네요. 그 아침마당에서 외국인 분들도 나오시잖아요. 지은아. 설득집 같이 이렇게 채팅창에서 홍콩 사위 자랑 한 번. 네, 홍콩 사위. 대학교 때 신입생 시절에 네. 영어 동아리, 회화 동아리 있었어요. 근데 한 살 많은 그 선배가 되게 예쁜 선배가 있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어느 순간 기회가 와가지고 고백할 타이밍이 됐어요. 네. 네. 고백하셨어요? 고백해서 다행히 받아들여서 잘 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남자친구, 다른 남자친구들이랑 밥 먹고 영화 보고 둘이만 따로 다니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목격이 되는 거예요. 네. 술 먹으러 가서 따졌죠 이제 술 기운에. 영화가 되게 기네요. 네. 채팅창에서 드르렁 드르렁 끝나면 깨워라. 내가 남자친구들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밥 먹고 그러냐. 네. 그러니까 너네 액세서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액세서리다. 이렇게 빗대어서 취급당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아, 이 누나가 날 이렇게밖에 안 보는구나. 오~ 근데 이걸 제가 채팅창에 엑세주 엑세주 유유 채팅창에 해피엔딩 좋아. 아. 메이드인 홍콩사 액세서리라고. 메이드인 홍콩이다 진짜. 잘생겨도 사는 건 똑같네. 헤어진 전 여친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 바로 앞집이었어요. 헤어져요, 그러면. 곤란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곤란해서 헤어진다고요? 아, 지금 여자친구랑? 네? 아니요. 예전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계속 같은 동 같은 지금 갑자기 공개 연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잠깐. 나 지금 멘붕 왔어. 어떡하죠? 얼마나 됐어요? 아니, 몰라요. 제가 아는 정보랑 네. 많이 다른데요? 네? 이제 알아가는 사이라고. 아, 지금 채팅창에서 홍콩인이라 한글 모르나 봐. 이거 채팅창에서 주얼리 사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 주얼리. 주얼리.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진지한 질문이시네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아니, 무슨 연애가 잘 안 돼요. 아, 힘들고 왜 이건... 저 이렇게 저를 막 후겨파는 사연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저는 오늘 우리 김주 선배님의 새로운 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뿌듯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홍콩 사위 인성 보세요. 가볍게 온 것 치고는 너무 이렇게 노래에 다 악센트 포인트 다 해서 왔는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시네타운과 팝스테이션 모두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